잠시만요. 주로 쇼진? 다이애나 집으시고. 네. 다 팔아요. 네? 네? 이거 붙이고 피갈래 하자 이렇게. 아니 다 팔고 제드예요 이 판은. 이거 가렌 한 마리 올려도 잡나요 혹시? 지금은 잡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못 잡으면 벨트 판이... 넣어주면 되죠. 그쵸. 깜짝 안 한다. 아이 잡아요 잡아요. 준호님. 네 안녕하세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동근님. 잘 지내셨나요? 아 뭐 저는 롤참에서 잘 지냈죠. 4.5 잘 즐기고 계신가요? 그쵸 그쵸. 어때요 4.5? 그냥 뭐 주는 대로. 주는 대로요? 그쵸. 다 팔고 이자 안 보시나요 요즘은? 아 주는 대로 이자 보면서 네. 리롤덱. 주는 대로 이자까지 보면서 리롤덱. 그쵸 그쵸. 욕심이 그득하시네요. 방금 전적 보니까 뭐 칼리스타 삼성 찍고 1등 하셨던데? 칼리 리롤덱이었어요. 아 칼리 리롤덱. 준호님 그 최근 전적 보면 1등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주는 대로 가는데. 그쵸 주는 대로 대가리 깨진 그냥. 사람들이 원래 1등 많이 하던데. 네? 네. 뭐 칼리 삼성 1등 주는 대로 많이 하시네요 진짜로. 그쵸 그쵸 주는 대로. 오늘 저 리롤덱 가르쳐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리롤덱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운영덱을 공부하고 있던 중이어서. 리롤덱은 이미 마스터해서. 아 그쵸 그쵸. 운영덱을 연습 중이셨다. 저한테 네네네. 오늘 알려줄 거는 그러면은 운영덱인가요? 아니요 리롤덱이죠. 네? 네? 아, 당신은 운영덱 공부하면서 저한테 리롤덱을 왜 알려주죠? 운영덱은 아직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리롤덱은 마스터했으니까. 마스터한 거 알려드려야죠. 마스터했으니까. 그쵸 그쵸. 마스터 언제 하셨지? 운영덱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아니죠. 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오늘 뭐 리롤덱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정말 많은데. 네. 이제 동글님의 취향을 저격할 만한 덱을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취향 저격 좋네요. 벌써부터. 네. 자 일단 첫 번째 리롤덱. 네. 니달리. 아 그거는 저도 알아요. 니달리. 그 다음 네. 다이애나. 다이애나도 알죠. 그 다음 브랜드. 브랜드? 네 브랜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빠친코의 미래 야스오. 야스오. 트리스타나. 트타. 트페. 트페? 네 트페. 트페 리롤덱도 있나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오공. 네? 네? 제보 받은 거면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딱 리롤덱 장인으로서. 아 감이 오나요 바로? 네 딱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랭킹 1등 덜 빡친 우디 플러스 조에피롱 두니주니 뭐 챌린저들 굉장히 많네요. 챌린저 한 7명? 일단 첫 템은 뭐 먹나요? 첫 템은 칼이요 칼. 아, 너무 먼데? 와 아무도 안 먹네. 좋아. 나이스. 화면 켜드릴게요. 좋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칼 먹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니달리의 쇼진. 트페의 거학. 트페의 거학. 야소의 거학. 그냥 모든 템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칼은. 나도 이제 좀 안심이 돼. 좋네요. 총검도 좋고 거학 쇼진 디크도 총검. 좋고. 네네. 임피 가인. 트타 두 마리. 트타 저거 칼 빼주시고 니달리까지. 전부 다 리롤덱 할 수 있는 애들이네요. 그러면은 리롤덱에 티어가 있으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1티어는 니달리. 그리고 니달리 다음은요? 니달리 다음은 제 기준으로는 야스오. 야스오. 네네. 오케이. 일단은 돈이 많이 나왔네요. 너무 좋죠. 어? 오. 나서스 붙이고 오공까지. 오케이. 저 이거 배워보고 싶었는데. 아, 삼성작 하는 그 덱이요? 그것도 있던데. 나서스도 찍고 피오라도 찍고 야스오도 찍고 오공도 찍었었나? 피오라도 찍고 많이 찍더라고요. 네. 서대추님 덱 아닌가요? 그쵸, 서대추님 덱 맞죠.
오. 이러면 오케이 딱 각이 나왔어요. 쯔롯 잠시만요. 쯔롯 쇼진? 다이애나 집으시고 네. 다 팔아요. 네? 네? 이거 붙이고 피갈래 하죠 이렇게? 아, 다 팔고 제드예요 이 판은. 느낌이 딱 왔어요. 제드 너프 먹었잖아요. 너프 먹어도 아까 저 제드한테 져가지고 제드 좋더라고요. 빨리요, 다 팔아요 빨리. 다이애나 하나만 딱 올려요. 간지나게. 나이스. 1등이네요. 네? 니달리 빠친 거 있기 때문에 아, 뭐 이건 이런 제대로 거 하나 갑니다. 올려도 됐잖아요. 아니, 이제 올리면 안 돼요. 왜요? 간지. 네? 간지요, 간지. 간지가 게임에 도움이 되나요? 혹시? 그쵸? 제가 뭐 점수가 낮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마리 올렸는데 저보다 피 없는 사람도 있네요. 그쵸? 오히려 좋다. 아, 근데 쟤도 많이 쓰는데 이거 사람들? 아, 괜찮아요. 선바차 뽑으면 되니까. 어? 어? 겹치긴 했어요, 근데. 아까 하잉님이 네. 선바차 뽑으셔가지고. 아, 그러면 그냥 제드가 낫다. 겹쳤으니까. 그쵸. 이 사람은 대장군 장인이잖아요. 우디. 그쵸. 빌드업으로 쓰고 버리실 우디 곧 분이기 잘 돼. 때문에. 이제 필드 뭐 올리죠? 뭐 올릴까요? 탐켄치 애니? 행운가? 어우, 너무 센데? 아, 괜찮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제드 하려나? 제드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아. 빌드업인 것 같아. 템이 제달 템이 아니어서. 좋아요. B 아직 꼴등은 아니니까 좋아. 그쵸? 오, 이자 나왔네요. 선봉대 5국 나왔는데요? 일단 3행운. 이자 깨져도 행운은 쉽고. 다 팔아요 이렇게? 이자 못 보잖아요. 아니, 다이애나 팔면 안 되죠. 쉬바나, 쉬바나. 저 이자 볼수 있는데요? 아, 초밥으로요? 네. 오케이, 믿어볼게요. 믿어주세요. 네. 행운 군대 깰수 있나요? 저 행운 처음 해보는데 4점 어때? 깰수 있죠. 깰수 있다. 저 행운은 딱두 가지예요. 행운을 먹고 잘 깨서 1등을 하거나 네. 아니면 행운을 깨려다가 대가리가 깨지던가. 둘중 하나인데 이 판은 깰것 같아요, 그냥. 뭘 깨는데요? 주원을 생략할게요. 네? 곡궁 못 먹으면 뭐 곡궁 먹죠? 서린 쳐야죠. 아, 제발. 새끼, 존나 패고 싶네. 뭐 먹죠? 이러면 연은? 아니다. 아니. 연은이에요, 연은. 아, 곡궁을 못 먹네. 아야, 괜찮아. 아직 선택지 많아서 괜찮습니다. 저기가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행운으로 행운 먹고 운영하는 쪽으로 한번 틀어볼게요. 아, 괜찮아요. 킨도 올리고. 만났다.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거. 제발, 져야 돼.
어, 진 거 같은데? 아. 아. 아쉽네. 30원 이자 다 뺐. 아, 이거 큰일 났네. 아무락함. 다 팔고 다리 하나 더 올리죠.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네. 아, 나 빼도 1스택. 오케이, 1스택 이게 시작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나 빼드. 되어버려. 어, 제단 말 떴는데요, 다이애나랑. 그쵸, 1등이죠 이건. 좋나요? 잡을 수 있나 이거 혹시? 아니요, 제드랑 다이애나 사고 업치고. 업치고. 네, 제드 하나 넣고 안전하게 앞라인 올리고. 좋아요. 오케이. 곡궁 여기서 나오면 되니까. 그쵸. 그쵸. 어? 어. 아. 결투가 있으면. 내가 찍고 돈 먹나? 찍고 이자 보죠. 오케이. 돈 굉장히 많네요. 좋아요. 굉장히 많죠. 오케이. 내 칼은 오직 한 가지 목적뿐. 어떻게 할까요? 업 두 번 올리시고 탐켄지 집으시고. 이 판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 네, 칠렙 바닥 운영. 배칠. 배칠? 템은 뭐 어떻게 하나요? 거학 가인은 써야 되는데 어차피 져야 되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눈도 깜짝 안 한다. 사렘 만난 거 너무. 어, 살살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업하고 선바자를 찾는다? 아니죠, 7렙을 가야죠. 이대로 7렙 간다고요? 네, 행운 스택 쌓으면서. 행운 쌓으면서. 네네. 어? 제드 한 마리다. 지크의 고연포. 지크가엔? 그? 지크가엔 고연포? 제드도 할 수도 있긴 해요. 일단 업 두 번 치고 싸움꾼 하나 넣고. 누가 먼저 맞을래? 지크 가행 고음포 제드 할 수도 있긴 하겠다. 제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쵸, 제드 각이긴 하죠. 피오라 날리고 이자 봅시다. 제드 하기 딱 좋은 날씨긴 하네요. 그러네요. 피가 너무 없는데요? 행운이잖아 저희는. 행운 요거 딱 크림 먹고 깨나요 그러면은? 피가 너무 없으니까.
자, 여기서 50킵으로 리롤. 티머 사고. 티머 사고 리롤. 네. 아, 이거 좀 안 돼요. 붙이나요, 티머는? 붙이고. 네네. 와, 티머 개잘 뜨네. 티머 하나 넣고 카, 저 다리우스 대신.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네. 영원이랑 이렇게 모아주고. 그쵸. 루인소 루난십 하나? 굉장히 세 보이네요 저거. 네. 이악물고 빌드업 하시는 분이니까. 아, 저희도 이악물고 맞으면 돼요. 피30 남았는데요. 행운 4스택. 저기 제다 한 마리도 없고. 곡궁 무조건 먹어야 돼요. 어? 곡궁 없는데요. 와. 장갑 그러면 먹나? 그러면 장갑 먹죠. 와, 곡궁이 안 나오네 이거. 엑시던트네요. 아니요, 딱 느낌 왔어요. 어떤 느낌이죠? 행운의 등불에서 곡궁이 뜰 것 같아요. 여기서 행운의 등불 나오나요? 네네네, 넣어놨어요. 그 안 나올 때도 있던데? 넣어놨어요, 지금 딱. 오케이. 조개랑 곡궁. 일단 행운의 등불 나왔고. 오, 나왔다. 그쵸? 보세요. 곡궁 넣어놨거든요, 제가. 곡궁? 와, 안 나왔는데요? 빠친 거 돌릴까요? 씨바? 어떻게 해요? 랩업 해요? 아니요, 아니요. 킨드 사고 리롤. 양이 부르면 늑대가 차단하지. 티모 다이애나 제드 가는 리롤. 거죠? 어, 제드. 어, 트린 트린. 오케이. 에, 저거 제드가 지크 받아야 돼요. 난 바이에 지크 두 장. 여기서 깨면 좋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안 깨도 돼 막말로. 안 깨도 되고 깨면 이득. 오, 깬 거 같은데요? 미쳤다. 팔로 팔아요? 팔, 네네 파세요. 야, 제드 가는 거 맞죠? 네, 1등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저 사람 돈 다 썼는데요? 뭐 하죠? 칠 바닥에 제드 한 마리에 템 만들어 놨는데 제드가 없고. 뭐 하는? 오케이. 뭐 하지? 진짜? 야, 뽕하네요. 그쵸. 저 1등 시켜주는 거 같아요. 여기서 행운 스택으로 템 하나 먹고. 오케이, 제드. 와, 곡궁 나이스. 와, 고연포 지크 두 개 가엔 그거 사시고. 이것도? 네네, 사시고 영혼 올리면서 학살자. 바위 빼야 돼요. 행운도 내리고 학살자의 영혼 3영혼. 그쵸? 그쵸? 바위 내리고 지크 두 개 이식하고 제드의 가인. 와, 뭔가 풀린 것 같긴 해요. 7렙 가고 이제 행운 김을 정리해 주시고 이제 시작이죠. 와, 돈 너무 많은데요 이거? 그쵸, 1등이죠 이 사람은. 아까 인성질하면서 견제 오지게 하다가 뒤지겠네요. 그쵸? 골 졌네요. 빨리 뒤졌으면 좋겠네요. 견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변 뭐 먹을 템을 먹을 수는 있어요. 왜 장난질 하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기분 나쁠만 하죠. 여기서 리롤을 더 하나요? 아니요, 이거 7렙 가죠. 7렙 가서 7렙 가서 리롤. 네네. 자석 제거기. 오케이. 여기 어차피 다음 턴에 죽거든요. 그쵸. 신경 안 써도 되고 제드 김을 빼갔죠. 어, 구인수? 아, 수은 만들어야 되지. 수은 만들어야 되고
와 스윙 돌리나요? 네 돌려야 돼요. 이제 제드 기물 찾으면 되나요? 네네네 돌 유미 제드 하나 대신 옷이 킵으로 돌려보죠 이제. 오케이 깔끔하네요. 오케이 오 좋아 굿 템은 아껴보죠 그냥. 빠친코 한번 돌려볼까요? 뭐 아껴도 되나? 빠친코를 돌릴거면 구인수를 빠친코 쳐야 될 것 같아요. 템을 아낄까요? 아, 크립도 보고 오스테이지도 볼까요? 굉장히 센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정말 세네요. 와 이자 오케이 50킴 리롤. 네네네. 와 스웨인 이거 한 마리 졌던데 괜찮아. 와 와 1등이요 사고 니코 붙이고 바로 할래까 구레 갑시다. 네 붙이고 맞나요 이거 선생님? 네 붙이세요 오케이 1등이거든요 구인수 빠친코 쳐보세요 지금요? 네네네 얼른 연훈이나 장갑 넣을까요? 그냥 빠친코? 네 빠친코 어? 피바라기 트림 제대는 수은 있으면 되고. 아니 선생님 너무 급한 거 아니었나요? 이거 지금 굉장히 센데 뭐하러 돌리죠? 아 어차피 저 두 개는 필요가 없어요. 5-1 네, 뭐 지팡이는 뭐 솔라리 될 수도 있고 곡궁은 뭐 쯔롯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트린의 피바가 1등 조건이라서. 아 맞나요? 그쵸 일단 1등이에요 이번 판. 미쳤네. 그쵸 게임 너무 쉬운데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좀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종종 하기 때문에 랭킹 1등 명호 찍지? 종종 이렇게 하면 엎치면서 아 네 네 제드의 장갑 어차피 수우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수우는 만들어진다 조개는 남으니까 그쵸 이지 이약 물고 피겔리 하는 사람 컷. 준호님 오늘은 뭐 옆집에서 디코하냐는데요? 아 오늘은 제가 지금 PC방이어가지고 아 PC방이시구나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쵸 1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죠 좋아 이제 조개 와 마오카이 어우 있어서 다행이다 너무 좋고요 너무 좋아 네. 제드 30개 지크 2개 돈 많고 미래 창창하고 게임 끝 선생님 왜 잔나 안 쓰고 사학살 쓰냐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저거 파이크 사시고 저 다리 팔아보세요. 다리우스 네네 저거 잔나 넣어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신민수 다 받으려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순 넣으세요. 오케이 여기 이약 물고 아까 빌드업 하던데 이제 저희가 이약 물고 때리면 돼요. 아 초반에는 그냥 맞아주다가 그쵸 어차피 1등만 하면 되니까. 와 시원하다
선생님 이거 제드 너무 센데요 이거. 너프 마, 너프 먹은 거 맞나요 이거? 아이 체감도 안 되죠 제드는. 그쵸 체감도 안 되긴 하네요. 자야 견제 하나요 혹시? 아이 그래도 견제까지는. 견제도 필요 없다. 어차피 1등은 내가 하니까. 그쵸. 좋네요. 근데 좀 네. 사기친 판 아닌가요 이 판? 너무 잘 뜬 거 같은데? 아니죠 행운을 쓰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잘한 거죠. 아 행운을 써서 운영을 했는데 제드 삼성이 자연방으로 뜬 거 같긴 한데 선생님. 하지만 이제 저기 꼴등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행운은 무조건 한번 먹겠다. 아 이거 행운을 쓰면서 운영을 한 거죠. 근데 이거 파이크가 더 좋지 않나요? 아니 아니요 트린이 더 좋아요. 이거 아까 피바라기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트린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파이크 집어넣으시고. 파이크가 더 좋은 거 같은데. 엎쳐요. 파이크 넣었죠. 사악살. 아 근데 이거 육선봉대 못 뚫지 않나요? 뚫는 방법이 또 다 있어요. 쉬지 않고 때리면 뚫긴 하더라고요. 딱밤 맞을 것 같은데요 슬슬 손 끝나서. 와 뚫긴 하네. 그쵸 쉬지 않고 때리면 돼요. 와 공격력이 613까지 올라가 버렸네. 이미 이겼어요. 와 677까지 그쵸 미쳤고. 오케이 트린 이거 그냥 아까 빠진 거 잘못해가지고 피바락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트린 쓰는 거 같은데. 아니죠 이제 9레벨 가서 육학살을 하기 위하여 하는 거죠. 맞나요? 맞죠 육학살 좋기 때문에. 안만 봐도 빠친코를 괜히 한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 와 아 빠친코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아니죠 이거 쓸모도 없는 거 이거 뭐 어디다 써요? 이거 트린에 정손 주고. 오케이 붙이고 둘 다? 네네네 붙이시고 아즈르 빼요 그럼? 아니 일단 붙여만 놓고 아즈르 쓰고 트린에 정손 주다가 나중에 사미라로 넘기면 돼요. 피바 정손 둘 다. 아, 저거 나중에 다섯 제거기로 빼주면 돼요. 육학살을 가나요? 그쵸 그쵸 육학살이 데미지도 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9레벨 잔나 빼고 육학살? 그쵸 그쵸 육학살은 안 해보긴 여기도...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날먹이에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쯔아가들이 공격력 올려준다. 그쵸 좋네요 좋네요. 딜량 그래프 한번 볼까요? 딜량 그래프요? 적의 트린 3000 딜 서브 딜러 서브 딜? 그쵸 서브 딜 좋네요 서브 딜 좋네요. 와 이거 자야가 이기네? 암마 자야가 이길거야. 와 무슨 부 와 뭐야 레전드. 이게 시즌 4.5 박빙. 이제 엄만 누르세요 9렙까지. 선생님 게임이 왜 이렇게 쉽나요 이거? 제가 하던 게임이랑 다른데요? 전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랭킹 1등 못 찍지? 아 제가 아파가지고 이틀 쉬었는데. 아 아프셨어요? 네 이제 슬슬 랭킹 1등 찍으면 되죠. 왜 아팠는지 알 것 같은데? 네? 아 아니 아 이거는 못 이긴다. 배치를 안 보셔서 그래요 동글님이. 네? 근데 이거 졌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저는. 그냥 졌잖아요 졌다고. 한번 보세요 그냥 누가 지는지. 졌는데요 딱 봐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냥. 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죠 무조건. 배치를 아,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드가 마지막에 죽었는데? 아니죠 반대로 가서 제드가 처음에 가인을 빠지고 시작했잖아요. 네 반대 배치를 해서 제드 가인을 나중에 뺐어야죠.
어차피 구렉 가면 이겨요. 근데 배치 한번 보자. 오케이. 이건 왼쪽이 맞아요. 왼쪽. 오케이. 1초에 바꾸세요. 3초까지 볼게요. 3초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왼쪽으로 잘 옮겼죠. 그쵸. 제가 1초까지 보느라 조금 급했어요. 그쵸. 괜히 공격력 높은 거 아시죠? 그쵸. 쉔 공격력 다 뺏는 중. 흡수 중. 마인부급 흡수 중. 이게 제드만 너프된 게 아니고 자야도 너프됐기 때문에. 아. 그럼 그쵸. 결론적으로 너프가 아니다? 그쵸. 다 약해졌으니까? 맞네요. 그쵸. 제드는 제드가 핵심이 아니고 사용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와 저거 먹으면 1등. 어떤 거요? 수은 쌈이라. 수싸? 쌈이라 풀템. 수피정. 먹으면 1등. 진짜요? 1등이요. 네 1등. 와. 1등이요. 이러면 학살자가 한 마리가 뭐가 있지? 올라프 다리. 올라프 다리. 네네. 다음 턴에 그러면 구랩 찍고 돌리면 되나요? 네 이제 업치고 저거 다섯 빼면서 템 빼주고. 네네. 올려보자. 올라프 미디어. 저거 지크 사미라가 받고 템 빼주시고. 오케이 1등 축하드립니다. 배치 배치 반대로 그냥 왼쪽으로 빨리 바꾸세요. 오케이, 오케이. 배치 차이 한번 보세요. 와 배치 차이. 아니 안 보고도 어떻게 알으셨죠 선생님? 이게 제드덱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안 봐도 알아요.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아 무조건 이기죠. 이겼어 이겼어. 네? 상대가 순방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1등이라니까요. 존나 약한데요? 이거? 제드 너프 확실히 먼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니달리는 너프 안 먹었잖아요 니달리는. 아니야 아니야 이성작이 안 돼서 그래요. 이성작이 육학살 뽕아 같은데? 아 육학살이 좋아요 진짜. 유미도 이성이어야 되고. 오케이 배치 배치 반대로 가지 마요. 일단 이겼어요. 시바나 삼성인데요. 제드가 삼성인데요. 와 사미라. 제가 말했잖아요 사미라가 좋다고. 와 1성인데 칼... 딜량 1등인데요. 사미라 진짜 좋아요. 2성쯤 1등. 아 순방만. 아 순방은 하죠. 리코? 테틱. 와 여기 명사수 너무 세다. 여기만 아니면 다 이기는데. 저기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이기죠? 싸미라 2성 찍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선생님? 다음 턴에 제가 넣어놨어요. 아 오케이 한번 보자. 오케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 뜰 수밖에 없다니까요. 3이라 세팅은 제 주세요. 킨들 킨드레드. 네네. 오케이 일단 3이라 떴고 올라프도 2성 빨리 떠야 되는데. 3이라는 떴어요. 언제요? 불러보세요 한번 올라프. 와 오케이 떴다 했잖아요. 세팅 넣고 빨리 배치 봐요.
에? 왜요? 아니 수은 넣어야 돼요 사미라에. 아 수은 컨트롤 하려고요. 아 예. 아니 이걸 시간에 배치나 좀 보시지. 아. 아 제도 죽나? 아 배치 보라 했잖아요 제가. 사미라. 와 사미라 미쳤고. 그쵸. 그냥 제드가 센 게 아니라 사미라가 센 것 같은데? 그래서 육각살이 필수예요. 와 올라프까지. 완성덱인가요? 완성이죠. 미디어 배치 봅시다 배치. 얘는 못 이기지 않나 그래도? 여기 안 맞나요? 다음. 오 여기. 오케이. 그래도 오른쪽 배치하고. 얘만 네, 보고. 네 오른쪽 배치하세요. 왼쪽으로 바꿔요. 와 이거 배치 싸움 진짜 너무 어렵네요. 이기나요 이거? 아 무조건. 아,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자꾸 하시네요. 와 미쳤다. 와 살렸다. 우리님이 아마 질 거예요. 기다리 상대로. 네 지네요. 와 니달이 이거 못 이기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배치 차이로. 돌리지 말고 배치만 보세요. 돌릴까요? 아니요 제드가 뛰는 곳 반대로 저거 앞라인 3개가 반대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아 그것까지 6개를 옮기란 소린가요 그럼? 아니죠 상대는 박스 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빨라요. 제가 느린데요 선생님. 배치 볼게요 제가. 괜찮아요. 1등 배치만 봐봐요. 반대로 옮겨요. 아니 진짜 두니즈님이 동굴 살린 줄 아세요. 아니 이거 지크를 안 받아버리네. 네? 와 진짜 미치겠다. 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기는데요 선생님. 지크 안 받아서 이기는데요. 워머그 솔라리? 아니죠 솔라리보단 누구 주는데요? 템 볼게요. 지금 뒤집게 하나 있죠. 곡궁 네. 곡궁. 왜요? 아니 곡궁 말고 워머그 아 곡궁 먹으라며요. 결투가 만드나요 혹시? 네 쌈이라 이성 찾아서 결투가 줄까요? 아니죠 올라프. 오케이 1등. 아, 배치만 보면 돼요 선생님. 제가 볼 때 이거 다 못 옮겨요. 이거 두 마리만 옮길게요. 알았어 어 저거 오히려 뻘짓이에요. 오빨? 네. 오케이 저거 오히려 뻘짓이. 심장은 일부러 맞아줬어요. 네 맞아도 돼요. 카메라가 궁... 심장 맞아. S랭크 S랭크요? S랭크 사미라 S랭크요? 그쵸 준원이 이거 협곡에서 사미라 좀 하시나 본데요 이거? 아이 잘하죠 사미라. 한번 삼성 찍어볼까? 안 나오네. 심장 좀 피해볼까? 저 앞에 차면 올라프 저기 니달리 대가리 앞에 딱 대면 돼요. 바꿀 것 같은데. 올라프 대가리 앞에. 아 거기까지 안 돼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겼어요. 사람 손가락 왜 이렇게 빠르죠? 이걸 어떻게 다 옮기죠 2초 만에? 아니 딱 세 글자만 생각해. S랭크 S랭크? 네 딱 네 글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S랭크 졌는데요. 컷. 나이스 2등. 배치 차이. 네? 올라프 머리 앞에 대라 했잖아요 제가. 아 진짜 배치 차이 미치겠다. 아 저 사람이 너무 빨리 옮기는데요. 아 저 정도도 못 찾으면 안 되죠. 와 2등 나빼드 43점이나 나빼? 올랐네요. 그쵸. 준호님 지금 랭킹 몇 등이세요? 저 한번 봐주실래요? 저도 잘 몰라서. TWTF 레오. 네네네.
14등. 준수하네요. 아, JMT 하잉 저 사람이 랭킹 3등이었네. 어쩐지 손가락 빠르더라. 동민님이 느리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저였으면 1등 무조건 했을 것 같은데. 네? 좀 아쉽네요, 그냥. 피바라기 스노우볼 같긴 한데요. 피바라기요? 네. 시청자분 중에 네네. 제드가 수호천사가 있어서 오히려 니달리한테 바로 뛰었으면 이겼다는데요? 아, 니달리한테 뛰면 네. 니달리한테 창을 맞고 가인이 먼저 빠져서 제드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니달리가 앞에 있었잖아요. 아, 그냥 동훈님 배치 차이라고요. 네? 아, 진짜. 근데 저한테 그냥 딱 한마디만 하시지. 뭐요? 동글님 마음대로 배치해보세요. 그럼 바로 1등 했을 텐데. 요즘 제 탓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냥 그만했으면은 제가 1등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음번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니달리 앞에 올라프 됐으면은 아니, 니달리 돼봤자 그냥 올라프 결투가를 왜 주지? 그거 보면 워모그 먹어서 1턴만 버텼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니, 워모그 안 먹고도 아까 이겼잖아요. 준호님은 그게 문제예요. 네? 1초에 곡궁 먹으라 해서 곡궁 딱 먹자마자 아니 딴 거 먹으세요 맨날 이러거든요. 아니 7스테이지 초밥에서 곡궁 먹는 새끼가 어딨어. 시너지는 이쁘잖아요. 시너지는 이쁘긴 했죠. 시청자분이 이악 물고 니달리 앞에 됐으면 무조건 이겼다는데요. 네, 제가 배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 아씨, 악질 저격러 있는데요. 그러네요. 컨트롤 2번 준비하시고. 뭐 먹나요, 팀? 칼. 아, 못 먹었는데요. 뭐 먹냐고요? 나 저 화면이 안 켜져서 뭔지 몰라요. 아니, 칼 다음에 뭐 먹어? 연운. 아! 벨트다, 벨트. 지큰 가요. 아, 요즘 지큰 안 좋아요. 돈 좋아. 좋아. 와, 돈 너무 많은데? 일단 다 사시고. 이거 가렌 한 마리 올려도 잡나요 혹시? 지금은 잡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돈 나오면 이자 먹나요? 아마 템 나올 거예요 아마. 못 잡으면 벨트 판이... 넣어주면 되죠. 그쵸. 이번 판 1등하고 그만 찍고 그냥 그만 찍고 간단하게 합시다 게임. 오케이, 믿을게요 그냥 깔끔하게. 근데 오케이, 표면이 오케이. 있어가지고. 아이, 잡아요, 잡아요. 아, 잡는다며요. 벨트 넣으려고 했는데. 아이, 새. 아, 잡는다며요. 벨트 넣으면 잡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니, 왜 자꾸 주어를 생략하시는데요? 아니, 벨트 당연히 줘야지. 그걸 안 주시네. 아, 저기 또 템 나왔는데. 아, 템 터졌다. 와, 템 하나 없고 돈도. 어, 명리? 너무 샀어. 니달리 게임 끝. 사요. 아, 니달리 근데... 니달리 사고. 아, 저거 잡았으면. 아, 일단 사요 일단. 아이고, 제가 볼 땐 저게 연운이었거든요 템이. 약 올리시나요? 선생님? 1등 할 수 있어요. 일단 니달리 하나 더 사시고. 먹잇감을 찾아서. 오케이. 니달리는 너프 안 됐나요? 네, 안 됐어요. 와, 똥꼬에 힘 꽉 쪘는데요, 봉다리님. 아니 뭐 저희도 나중에 꽉 주게 돼요. 아, 이거 템 못 먹어. 배치 차이죠. 네? 네? 오케이. Not bad, not bad. Not bad. 니니니니니. 진짜 무조건 초밥 1순위. 바이, 3대장. 누가 먼저 맞을래? 라칸 팔고 2자. 페랑, 피오라. 타까지. 계산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 원래 트타까지 팔라 했어요 저는. 이길 수도 있잖아요. 아, 어떻게 이겨요?
이길 곳이 없죠. 아, 벨트 줄걸. 근데 벨트를 왜 안 주시는 거죠? 잡는다며요. 아니, 배치를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아니, 1-2 크립 잡는데 뭐 잡는 배치가 있나요, 혹시? 왼쪽 2열 배치하면 잡죠. 오케이, 나 배트. 아, 상황 너무 안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이제 시작이니까. 아, 템 하나 없고 돈도 없고. 와, 이거 이따 보상해주나요? 템 못 먹은 거. 그쵸, 해주죠. 안 해주던데. 안 해주긴 해요. 네? 제 로틸러스 안 해주긴 한다고요? 네네. 봐봐요, 무조건 초밥 1순위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 사람 뭐 하나요? 빠친코 하나? 빠친코 하는 거 같은데요? 와, 이 약 물고 피관리 5레벨. 피74인데요,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니달리대 권위자거든요. 한 마리만. 와, 나이스. 76. 나이스. 이 스테이지 초반 먹기 전에 P76 실화인가요? 아니, 니달릴 땐 괜찮아요. 저번에 동거님 전 시즌에 제가 니달리 덱으로 3등 시켜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이번 시즌엔 더 좋아져서 괜찮습니다. 여는 못 먹으면요. 서렌.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선생님? 이렇게 해야 여는을 먹을 수 있거든요. 아까는 서렌 친다고 곡궁 먹으라 했는데 못 먹었잖아요. 그렇게 서렌 안 쳐서 2등. 나 배드. 아, 사실상 1등. 배치 차이로 2등. 오케이. 아까 크립에서 돈 나왔다고 생각하죠. 그쵸. 템 나왔을 건데 무조건. 실수로 리롤 5번 눌렀다고 생각할게요. 그쵸. 여는 나와서 아마 시오진 지금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약 올리시나요, 선생님? 아이, 약 올리다니요. 본때를 보여줘. 똥꼬에 힘 줬는데, 옆에면. 고연포 만들고 이거 제드 데케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드 맞긴 하네요. 66, 56. 아, 이거 피 56까지 떨어지겠는데? 48 쳐야겠는데, 이거? 네, 니달리는 48이 좋아요. 운도 깜짝 안 한다! 효진 안 나온다. 제발 아칼리 먼저 와라. 아, 이거는 아, 아칼리가... 두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무조건 두 마리 잡았어요. 롤차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러면 뭐하나요? 오케이. 저러면 방금 뭐했나요, 이거? 뽕하네요. 아, 니달리 안 뜨는데요? 아, 괜찮아, 괜찮아. 크립에서 돌거북 3마리가 템 3개 다 줘야 되는데? 보상 받으려면? 그쵸. 아, 이거 보상해줘? 보상해준대요. 보상해주면 좋겠다. 와, 이 약 물고 빌드업이 7명이네. 어? 기선지야. 동은님 기선지야. 네. 용 한번 보여주시고.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선생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피가 너무 없는데요. 아, 한번 보세요, 그냥. 어떻게 게임이 되나. 피도 너무 없고, 이거 돌, 이거 못 먹어가지고. 아,
48 치나요, 선생님? 네네. 야스오랑 자홍을 겨뤄야겠네요, 선생님. 그쵸. 아, 니달리 견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니달리 견제.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요. 아이, 여기서 칼이랑 세지 나와요. 칼. 와, 나 일단 칼. 어, 템 보상 안 해주는데요. 아, 세지, 세지. 아? 대장군? 대장군, 나 뺏. 48.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노틸. 와. 이달리 49. 자르반 사요, 자르반. 붙이고 11을 돌리고 붙이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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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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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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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 붙이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어, 떴어, 떴어, 떴어. 말했잖아요, 제가 돌리라고. 오케이. 굿. 상점이 자연으로 자연빵으로 돌려졌는데요. 그쵸. 붙이고. 돌리고, 돌리고. 선봉대 내리고 사명. 사명을 받들라.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죠. 노티를 쓰면서 저 바위 버리세요. 노티를 대장군. 빨리 빨리. 아, 아닌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아, 상대 오. 기선제야. 기선제 바로 가다가 오공한테 특등이 맞겠는데. 아, 아니라니까. 진영을 무너뜨려라. 오케이. 원위치. 바위 팔고 이자. 네, 일단 2판 1등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어, 앞에서요, 뒤에서요. 앞에서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와, 7연패 이자 나쁘지 않아? 나빼드. 와, 근데 배드? 진짜 다행이다. 이거 안 떴으면 게임 끝났잖아요. 그쵸. 오랩에 딱 두 마리가 주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돌릴걸 그냥. 누가 뭐 계속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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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돈도 없는데 계속 돌리래. 다 팔고 돌렸잖아요. 좋네요. 좋은 거 맞나요? 그쵸. 기선제압. 아, 이거 기선제압 맞나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두드려 맞기만 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한다. 원인치 이겼어요. 이걸? 창창. 컷. 어떻게 이겼노 이거? 배치 차이. 배치는 뭐 한 홀도 안 바꿨는데요. 배치 차이. 복원. 먹으면 1등. 아, 1원짜리라서. 있다, 쓸지 있다. 나이스. 냠냠. 아, 근데 1원짜리인데요?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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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좋아. 표맨님 무슨 덱 하지? 제드 대깨 치고 있는데요. 확살자 제드 뽑았는데요, 이거. 아, 니달리가 이겨. 아까 졌잖아요, 동구이님. 빨고 꿀꺽. 먹나요? 아니, 꿀꺽. 꿀꺽? 보관? 네, 보관.
할 거 없나요 이제? 네네네. 가렘 팔고 이자 보시고. 아 가렌 한 칸 왼쪽에 들어올 거. 아 무조건 이겨요. 유달리 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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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창이 몇 개가 튀기는 거야 이거? 그쵸. 3회가 튕기네? 원래 2회 아닌가? 네 3명 사수가 옛날 6명이라서 되게 좋아요. 아 그러네. 6명 사수가 원래 3회 튕겼는데. 네네네. 3명 사수인데 3회가 튕기네? 그쵸. 좋네요 좋네요 선생. 좋네요. 아 근데 여기 50은 절대 못 이기겠다. 와 저 덱 진짜 저 덱 진짜 좋다. 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지? 거학 넣으면 이겨요. 혼자 왜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기선제압인 것 같은데요? 자신과의 기선제압. 그쵸. 창창. 창창하다 진짜. 창창창. 미래가 창창하다 이거. 그쵸. 날씨도 창창하고. 나이스. 낙한 사두시고. 왜 1초 남겼을 때 말해주시는 거죠? 긴장감. 저 이거 이자 못 먹게 한다고 욕하려고 그러셨죠? 아이 아니죠. 맞나요? 테타 팔고 라칸. 테타 팔고 라칸. 네네. 6명 사수는 안 하나요? 네네 6명은 안 해요. 이제 저 티모 자리에 사미라 들어가면 좀 명사수 4개는 저렇게 고정. 오케이. 아, 와우. 템 망했다. 괜찮아요. 하이. 오케이. 엎치시고. 자라반 넣고. 여기까지. 저거 카타랑 저거 파세요. 다리우스. 쟤도 팔고 바이도 팔고. 안 써요. 귀감이 더 좋지 않나요? 아니 아니 아니. 성배? 성배 하나 쓰자. 아 성배 쓰지 말자. 아! 또 이런다니까? 쓰라매요. 써도 돼요. 장난치시나요? 아이 장난이라니요. 와 성배 탈. 와 창 타겟팅 지렸고. 그쵸. 16,000D 레전디. 이거 그러면 6대장군으로 가나? 6대장을 할 수도 있고 밸류를 할 수도 있고. 주는 대로. 주논 대로. 그쵸. 정말 좋네요 선생님. 좋네요. 와 근데 니달리 삼성 뜬 게 컸다. 좋아 그쵸. 좋아 좋아. 손쉬운 사냥이. 업 눌러보시고 업치죠. 업을 친다 여기서. 네네. 그 기감 넣고 30원 이자 볼 수 있으니까. 와 이걸 딱 계산하셨구나 바로. 그쵸 그쵸. 표면 한번 만날 때 됐거든요. 오케이. 안 만나네 이번에 한 번도. 버그 걸렸네. 저 브라운 팔고. 아 여기는 못 이기잖아. 진영을 무너뜨려라! 누가 못 이기죠? 딜이 안 들어가는데요. 최장거리로 때려도 딜이 안 들어가는데요. 배치 잘. 네? 아트한테 끌려서 준 거예요 이거. 와 그래 살살 맞았다. Not bad.
오케이 저거 노틸 버려요. 나 저거 넣고. 어 6대장 안 되네. 대장군 낙관한테 주죠. 장난하시나요? 나빼드 영혼 나빼드. 아예 오히려 좋아요. 어이가 없네요. 아 이거는 여기 있었어요. 표면님 제드 하나도 없는데요? 빨리 면상광 준비. 이겼다니까. 질 수가 없어 여기한테. 아 진 것 같은데요. 면상광 준비. 컷. 갑이요. 이자 이자 트림 팔고. 트림 팔고? 네네. 뭐 먹나요? 찔지나 칼. 칼. 네? 아니 칼. 쓸지나 칼이라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쓸지 먹었는데요.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시지? 아니 왜 딱 먹을 때 칼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그러시나요 아, 혹시? 제가 칼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있니? 먹었는 걸 어떻게 해요? 아... 배치 차이. 어? 자르반 붙이나? 오 나이스 붙이고 저 갑바 빠친 거 돌려보세요. 안 돌려지는데요. 나 마오카이 사보세요. 갑바 넣고 빠친 거 빨리요 빨리요. 오케이 구인수 박으세요 빨리. 제일 원했던 템인가요 혹시? 네 구인수 아니면 100개. 와 근데 그걸 뽑았다. 그쵸 운 발라. 근데 이거는 못 이기지 않나요? 거학이 없어서. 한번 보세요 한번. 못 이기나 이기나. 못 이긴 것 같아요. 구인수 차이 딱 보세요. 구인수 차이로 이기거든요. 못 이기는데요. 컷 드라이드 배치 차이. 순방 아, 못하는데 이거 배치를 진짜 못하시네. 네? 순방 못하겠는데요. 아이 왜 못하요. 아트 유미 버리고 아트. 아 이거 그러면 얘 대신 MS 쓸걸. 아 그건 너무 시너지 충이죠. 엘리스가 낫죠. 그래도 광신도 떨어지는데. 배치 차이. 여긴 무조건 이겨요. 요네가 버프돼서 굉장히 세졌던데? 아이 그래도 요네는 요네. 나는 니달리. 인정할게요. 세긴 하네. 와 표면님 돈 오지게 째는데요? 자연빵 온빨러네요. 칠렙 바닥 쳐서 제드 이상 찍을까요? 네? 네? 칠렙 바닥이요? 제드 삼성 찍을까요? 나쁘진 않아요. 에이 그래도 그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니까. 그쵸 릴리칸. 오케이 라칸. 그러면은 8레벨에 6대 장군인가요? 네. 그러면 아트 빠지고 대장군 중에 아즈르가 베스트인데 안 뜨면 트림 바이 카타리나. 아즈르가 안 뜨면 6대장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올릴까요? 주는 대로
오케이 주는 대로. 오 썬파의 워머그 벨벨벨. 와 이거 진짜 게임 갓게임이다. 빠친코 지금 돌렸어야 되네.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랩업 할까요? 업치고 영혼 놓쳐. 방태면 낙한 워머그 썬파 다. 오 그건 좋네요. 구랩 가나요? 오른쪽이 더 좋아요. 오른쪽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은 팔에 치고. 오케이 카타레나 이거 딱 유미 한 대 톡 치면서 가렌 쪽으로 올라가는 구도. 니달리 앞에 있는데요? 네? 와 이걸 배치 차이 때문에 지네. 왜 졌는데요? 대장군 막한인데요? 데칸인데요 선생님. 아 이거 졌죠. 데칸인데 어떻게 지나요? 썬파도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기창 EQ. 아 이걸 지네. 데칸인데요 랑데가 좋구만. 와 템 선택 좋았네요 선생님. 저였으면은 요거 벨트 3개 갑바 떴을 때 썬파워 먹을 생각 못할 것 같은데 극악을 딱 바로 보시네. 다른 거 쓸 게 있나요? 네? 다른 걸 쓸 수 있나요? 쓸 수야 있죠. 어떡해요? 아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일단 이기니까 째보죠. 이제 와 이 사람 제드 위치 고정이네. 그냥 절대 안 바꾸는데요 위치를. 그래서 이겼어요 이번 판에. 이거 데칸이라 이길 것 같긴 해. 그쵸? 데칸 어그로 한번 보여줘. 이거 근데 지면 족버거기네. 왜 지는 거죠 이거? 배치 차이 때문에 지네. 배치 차이요. 오른쪽이 좋다며요. 아 진짜 배치 차이 미치겠다. 제가 한번 손 봐드릴게요. 오케이. 어 근데 이거 표면 제드는 이성인데도 세네. 와 유미 삼성 보네. 바이 세트 돌리죠. 리롤? 네 리롤. 구 못 가야지. 와. 아들. 미쳤다. 아이 오케이 아젤이 있으면 이기죠. 이각을 보셨나요 선생님? 그쵸. 미쳤다. 창고 정리하고 굴에 갑시다. 할 게 없네. 세트도 정리하네. 네네네. 와 락한 피오라 응수만 제발. 김웅수 아저씨 뭐라고요? 네? 뭔 아저씨요? 와 나이스. 네? 네? 응수 맞잖아요. 그쵸? 뭐 먹나요? 버프된 요네 먹나요? 서풍. 서풍? 니달리 때면 안 돼요 서풍. 서풍 못 먹으면? 먹어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아니 그, 아, 그니까 1초까지 견제하려고요. 내 못 먹으면 찌롯. 오케이 찌롯? 네 서풍. 서풍? 라위? 서풍. 오케이 얘로 견제하자. 서풍 저격 50 띄우자. 2번 너무 멀리 가야 되는데. 3번이요 유미 삼성? 자야 삼성인데요? 어디요? 6등이요. 어? 자야 띄워야 되는데? 어떻게요? 카타 삼성? 이번 좀 힘든데? 뭐 띄워요? 가렌 가렌 가렌. 와 아 파이크 궁 맞았다.
제발. 하스탈? 라칸. 와. 라칸 캐리. 나이스. 좋아. 따봉. 오케이. 불에 갑시다. 아, 제드 찍었다. 팔아주시고. 팔아주시고. 이제 자야거든요? 자야 배치 보죠. 저건 이길 수 있어요. 요네를 띄울까요? 네네. 훈련부터 앞배치. 안 만났는데요. 나 빼드. 내 팔손목인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육대장이라. 육대장 라칸이라. 그쵸, 시시기. 오공 몸몰이 오지게 하면. 라카나 어디서 내? 상대가 팔손공인데요? 아질 한번 밀어주고. 어? 자야 졌어. 어? 자야 졌네요? 뭐야. 아 근데 이거 오공을 절대 못 말려. 연창 까비. 순방 까비. 나이스. 굿. 어? 정손이다. 나이스. 업 3번. 따다닥. 아 표면만 이기고 싶은데? 이미 이겼어요 표면. 이 사람 근데 왜 혼자 왜 이러고 놀아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디? 원래 다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사람들. 그쵸? 혼자 돌아다니면서 뺑뺑 보네 여기서. 고개도 갸우뚱갸우뚱하고. 진영을 무너뜨려라! 아 표면님 쟤도 매섭긴 하네. 역시 빠친코 장인인가? 연사고 엎치자. 뭐 뽑는 게 베스트예요? 돌려보자. 앞라인 구축해야 돼요 이제. 앞구. 네 오른. 사미라. 사미라만 보세요. 아 사미라 뜬 거 못 산 줄 알았네. 11회 11회. 아 박스 위치 좋죠 선생님. 굿. 질 수가 있나요 이거? 네 질 수는 있어요. 배치 잘. 와 살았다. 와 오공은 못 말려. 저게 진짜 찐덱이네. 아니 몇 선봉이에요 저기? 오공은 못 말려요? 팔선봉이요. 찐인데요? 미쳤네요. 표면만 한번 딱 이기면 될 것 같은데 만나서. 그쵸 그쵸. 11위가 아직도 1성이네. 돌리고 아직 하나 더. 네네. 오케이 아직 하나 더. 박스 배치 해주시고. 어때요? 병사 내리 병사 왼쪽으로 있다 내리고 서풍으로 유미 띄우시면 돼요. 병사 내리고 서풍으로 유미. 아니 아 치겠네 진짜. 네? 아니 배치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 실망이 크네요. 아유 배치 잘했으면 이겼잖아. 아... 이겼다. 네? 네? 컷. 컷. 나 이겼는데요 선생님. 그쵸 배치 잘. 저 제가 잘못해가지고 계속 떨려하고 있었거든요. 이겼는데요. 그쵸. 저 얼마나 수많은 욕을 먹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이겼는데요. 그쵸. 이게 만리장성식 배치라고 뚫을 수가 없긴 해요. 돌리고 돌 돌 돌. 어? 기까지. 아 스위비라 잠그고 잠궈야 돼요.
저 봉달님 배치 봐봐요. 여기 만날 수도 있겠다. 팔손목 만나면 져야 되고. 오케이, 봉달님 만났는데 이거 이기면 이기잖아요. 그쵸. 카타르나 위치 뽕한대요. 창 맞고 그쵸. 뒤지겠는데요, 카타르나. 다음 턴에 창 맞고 죽겠네요. 네? 배치 차이, 배치 차이. 한 번 더. 아. 배치 차이. 오케이, 표면 이겼으니까 만족. 오케이. 금화도 찍었네요. 와, 딱 좋네요. 금화까지 깔끔. 깔끔. 아, 딱 214점. 깔끔. 동글님? 네? 제가 딱 한마디만 들어도 될까요? 네. 배치 진짜 못하시네요. 네? 어디 갔어? 아, 배치 못한다고 하고 도망갔는데요? 표면 이겼으니까 만족할게요. 제드덱 진짜 개구덱이네요. 유미 삼성에 제드 삼성 찍었는데 그냥 이기네. 이거 50은 못 말려대기 진짜 핵심이다. 배치 차이 배치 차이 야야야. 사실 PC방 정전 날 것 같아서 튄 겁니다. 정전 날 거를 어떻게 미리 알죠? 준호님? 정전 날 것 같아서는 무슨 말이죠?